여러분 마곡동 축혈매 영상 그 솔직히 말해서 저희 기대했던 것보다 형이 축구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보고 싶었었나 봐요. 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비록 체력은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어떤 이 선출의 센스를 봤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회수도 무지 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GPS, GPS 장비죠. 네, GPS. 네. 사실 선수들도 이거 이렇게 차고 있는 거 본 분들 등쪽에, 있을 네, 거예요. 등쪽에 똑똑한 거 있잖아. 이게 스프린트, 커버한 범위, 그리고 히트맵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장비인데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조금 더 간편하고 약간 간소화돼서 동호인분들이 축구를 즐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탯들을 쫙 수집하고 보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사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사컵 앱이 새롭게 또 출시가 되었는데 라인업, 개인 스탯, 그다음에 포지션별 능력치를 전보다 더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기능이 추가가 됐대요. 그러면 게임 중에 실시간으로 득실점 같은 거 나오고 경기 정보가 쫙쫙 타임라인대로 나오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런 거 못하시고 날씨도 추웠었는데 이제 날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봄 되고 여름 되면 이제 좀씩 그리고 요즘 또 백신 얘기 나오면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않을까? 그러면 이거 바로 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요또 사커비와 함께하면 훨씬 더 재미도 늘고 본인의 실력도 늘고 동호인 축구를 할 때 좀 더 흥미있게 조금 더 경쟁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축구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전적까지 나온대요. 이러면 가까운 지역 동호인들은 이거 몇승 몇패하고서 리그도 가능해. 그렇지. 마곡동 더비 기록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네. 형 뭐 또 김포 더비 이런 거 다 되니까 축구에 동호회 하시는 분들은 요 아이템 흥미 가지시면 충분히 재밌을 거라고 보이고 3월 말까지 구매를 하시면 스티커팩 드린대요. 무료로. 요 더욱더 재미있게 축구를 하시는데 사커비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토트넘이 최근에 답답한 느낌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고 비교적 그리고 정상적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축은 베일입니다. 오른쪽이 완전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레스 베일이 이 공격했을 때랑 공격 전개했을 때나 아니면 득점을 했을 때나 이럴 때 포인트는 거의 예전에 전성기의 모습을 수적적 보여줄 만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프 선수다. 뭐 저 진짜 진심으로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면 좋습니다. 나는 본인 역할만 잘해주면 이 선수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아 그럼 우리가 그렇죠? 그러잖아요. 아, 링가드도 사업해라. 그래. 축구만 잘하면 잘하면 무슨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그래. 근데 이제 어쨌든 토트넘 임대를 선택을 하면서 반등을 노렸는데 사실 초반에는 썩 안 좋았어요. 부상도 있었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안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는 끝났나 보다. 애초에 부상을 달고 왔죠. 맞아요. 토트넘 올 때 그랬었고 그때 이제 마르카나 아스에서 기사를 내기로는 베일이고 임대 실패다. 이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루즈루즈다. 레알 마드리드도 사실 보내면서 얘 좀 나아지나? 막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 안 됐고 그치. 토트넘은 지금 쓰려고 데려왔는데 얘 경기력이 안 올라오니까. 맞아. 그 전반기 때 경기 과제 기억은 안 나는데 베일이 막 치고 달리게 하려고 볼 딱 길게 치고 속도 냈는데 아 근데 안 네. 나온 경기 있었어. 마르쿠스 알론소 보는 줄 알았다. 아, 그 장면이 가장 좀 충격적이지 않나. 그건 좀 너무 전혀 속도가 나지 않는 그렇게 네. 저 진짜 속도가 안 붙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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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놓고서 아무리 엑셀 밟아봐야 이렇게 하는데 RPM만 존나 올라오는데 그래.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이제 베일이 쉬운 경기에서는 좀 폼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먼저 좀 살펴보면 토트넘 임대 이적 이후에 제일 좋았었던 경기 중에 하나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유로파가 껴있었어요. 잘했었던 경기에. 볼프스베르거는 사실 이제 그 수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팀이기 레벨 차이가 때문에 있죠. 그거는 네. 빼줘야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베일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이제 초반 두 골을 몰아치면서 이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스탯은 이 정도인데 지금 100% 스탯이 꽤 있죠. 드리블 돌파 성공 그리고 태클 성공 슈팅 정확도 100%. 세 개에서 이렇게 나왔고 경합 9번 있었는데 8번 이겼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100%죠. 그렇지. 사실상. 굉장히 높은 확률이니까. 네. 찬스 메이킹을 4번 했고 패스 정확도도 87%가 나왔어요. 최근 출전한 공식전 6경기에서 골 6개 어시스트 3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크리스탈 팰리스전만 잘한 게 아니라 그렇지. 지금 시즌이 쭉 이제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꾸준히 잘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4경기 그리고 유로파리그 2경기입니다. 풀럼전 빼고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도 있잖아요. 6경기에서 6골 3도움이야. 근데 한 경기에 막 5골 넣었어. 네, 원격으로 몰아쳤어. 그러면 예전에. 조금 이제 그 베르바토프 맞아요. 이 스탯을 정상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네. 골고루 활약을 한 게 아니니까. 오늘은 웬일로 좀 좋은 냄새가 나네요. 아 원래는 같았나요? 그러면 약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원룸에 살다 보니까 알아. 빨래를 말리고 그래. 이런 게 근데 오늘은 있잖아요. 그 이제 딱 그 저기 섬유유연제 같은 향이 확 나서. 예, 아니 그래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막 일정 바쁘고 하니까 예. 대충 해 놓고 했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지금 내가 하나를 더 나갈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이니까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F예요? 예. 원래 그러면 사람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아니 뭔 소리야. 근데 아니야.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야. 회사에 FA면은 그래도 관리를 더 잘하게 되나요? 너는 왜 그래요? 아 저요? 아 그래 근데 봐봐. 네. 너 좋아진 거 생각해봐. 그건 그래. 그래. 네. 근데 너는 가죠. 어제 보니까 그 어두운 색 자켓 말고 밝은 색 자켓 입고 안경을 끼는 게 훨씬 살아. 안경을 너 이거 갈아잖아요. 맞아요. 이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쓰는 게 낫다. 네, 그게 네. 얼굴이 더 부드러워 보여.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덕인이는 지금처럼 이제 스튜디오 안 가는 거. 당장은 요즘에 상태가 안 좋아서 독두꺼비가 돼가지고 다시 정상화 될 때까지는 스튜디오 안 가는 쪽으로. 아니, 살이 잠깐 빠졌다가 네, 다시 올라왔어요. 요즘 쪘죠? 처먹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저기 육개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쓱 나오잖아. 근데 오, 이거 뭐야 이거. 쉽지 않아요. 좀 후덕해졌지. 그날 제일 피곤한 날이었어. 네. 향을 보니까 조만간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네. 뭐야? 플럼전 그래. 네. 중요하다 이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사실 막판에 요때쯤부터 마지막에 잘하죠? 그러면 시즌 농사가 이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토트넘처럼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타이밍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아직은 열려있을 때 누가 살아줘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네. 위팀도 지금 약간 기복 있는 모습도 있어서 순위 상승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엄청 흔들리죠. 네. 아니 지금 당장 어제 이 절규에 가까웠었던 중계를 했던 그 리버풀 모든 사람들이 야 이병철 불쌍하다 저러다 우는 거 아니냐. 어제 그 스튜디오 샷도 잡히는데 표정이 밝을 수가 있겠냐고. 그래. 나도 보는데 썩소 짓고 있더라고. 그리고 안 그래도 옆에 있는 그 김영남 캐스터는 내가 영양제라도 하나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다크서클. 그 친구는 다크서클 여기 엄청나. 영남이 형이 어제 아마 맨더비도 했을 거예요. 더블더블 가더라고. 네. 맨더비 했다가 이제 리버풀까지 이제 소화를 했는데 리버풀 끝나고 맨더비 리버풀 끝나고 이제 맨더비를 했는데 비타민이랑 이런 거 좀 보내줘야 되겠어요. 그 사람 쉽지 않아요. 예. 어쨌거나 네. 자 그래서 베일 잘하고 있고 자 무리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베일에게 있어 great moment. 아, 그가 사랑하는 클럽에서 뛰고 있고 사랑하죠. 토트넘 친정이니까 이게 중요해. 네,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고 베일이 이런 몸의 상처 이런 것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정감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상처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좀 극복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왔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베일이 안 좋았을 때 베일의 잘못이 없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사람 또한 뭐가 어떻게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행동을 보여준 게 아니어서 팬들 입장에서 베일을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하간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어디든 간에 잘하니까. 근데 토트넘 와서는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일과 더불어서 이날 케인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골 2어시 그리고 스탯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이 마지막에 또 골을 합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34골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역대 최다가 램파드 드록바 36골인데 이제 두 골 차이고 단일 시즌은 깼어요. 네, 역대 깼어요. 최다입니다. 네. 14골. 2위는 이제 블랙번 시절에 앨런 셔러와 이제 크리스터슨 SAS 13골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건 손흥민과 이 케인이 정말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도 이제는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베일이 올라오면서 아마 손흥민 선수 위주로 경기를 보셨던 분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스탯을 원하셨던 분들 아니 손흥민의 득점을 원했던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롤이 손흥민이 조금씩 조력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되게 이타적으로 하죠. 옛날이었으면 이거 때렸을 것 같은데 안 때리고 패스 주고 이런 장면이 좀 많아요. 근데 대신에 일단 저는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수를 한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 선수를 응원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그 팀이 좋아야 됩니다. 그 팀이 떨어지면 선수가 아무리 혼자 돋보여도 결국에 같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지금 베일 덕에 밸런스를 조금 찾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지금 한 번 치고 올라왔잖아. 그쵸. 이 타이밍에 손흥민이 조력자 역할로 바꾸면서 기회 창출과 어시스트 스탯은 지속적으로 쌓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어느 타이밍에는 분명히 상대팀이 입니까? 베일 견제합니다. 이러면 다시 손흥민한테 기회가 올 맞아요, 테니까 맞아요. 이게 선순환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무리뉴가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도 그죠?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베일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 베일의 임대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행선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베일 복귀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궁금한 사실이었죠. 네, 팬분들도 마찬가지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아 여기는 존나 언론이야 블로그냐라고 하는 그 데펜사 센트럴. 아 중앙 수비수요. 네, 네 데펜사 센트럴 중앙 수비수입니다. 예. 아.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이거 그냥 적당히 걸러 들으세요. 지단은 베일이 토트넘 가서 30골을 넣는다고 해도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레알에서부터 경기에 더 많이 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알에서는 같이 하다가 토트넘 가더니 약간 얄밉게 보는 거죠. 잘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임대 보내서 잘하고 돌아오면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뭐 여기 여러분 중앙 수비수의 뇌피셜입니다. 이거. 네네. 그냥 이거를 가지고만 온 거지 저희 의견도 아니고요. 이거 아마 이 설사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아마 이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아무리 잘해도 돌아와서 잘하겠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동발론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 MSG 양념 그래. 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감독도 베일? 레알 마드리드 선수야. 아, 우리는 지금 임대고 이거 베일 어떻게 될지는 지단한테 물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급이나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토트넘은 베일을 사실 안고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정비가 이제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 입장에서 부담이죠. 왜냐면 이 클럽이 원체 뭐 돈을 엄청나게 쓰는 클럽도 아니고 선수단의 주급 체계를 쭉 놓고 봤을 때 막 고주급자가 막 이게 빵 있는 많지는 않은 게 아니니까. 그 베일의 금액 자체가 너무 천문학적이죠. 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베일이랑 토트넘 간의 어떤 그 약간의 양보? 베일도 본인의 주급을 좀 깐다거나 그쵸. 이런 게 있다면 사실 베일 같은 선수가 이 정도의 활약을 시즌의 절반 정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부스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팀이 잘 나가는 게 손흥민 선수한테도 결과적으로는 이득이죠. 이득으로 네. 돌아올 테니까 네. 지금 토트넘 경기가 진짜 어제 새벽 4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교적 볼만했어요. 네. 이거는 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영상 있습니다. 실론티. 아주 좋아요. 이거 신인의 음료예요. 예. 이거랑 그 저도 음료수 월드컵 봤거든요. 네네네. 소래눈은 신의 음료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아, 소래눈 그럼요. 아주 격공합니다. 역시 음료수 미식가는 이게 감각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사님 드셔보실래요? 오늘 저기 센터를 잃었어요. 아. 저희 제작팀에서 네. 이명철 센터로 더 이상 볼 수 없다. 옆쪽으로 빼라. 는 아니고 개편이죠. 예. 이제 저 하얀 모자가 이제 조명을 좀 때렸는데 왜 처음 보는 모자예요? 아 처음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런가?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그 원래 노여친 모자만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거 뉴욕에 여기 이제 구멍 뚫린 망사 모자. 이것도 어차피 이것도 노여친이에요. 근데 뉴욕을 되게 좋아하네요. 아, 아주 좋아하죠. 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나도 항상. 뉴욕 가보고 싶어요. 그 황소 한번 만져보고 싶어. 그거 그래요. 그거 만지면 돈 잘 번다며. 그래요? 그렇대. 아 근데 뭐 그럼 세상 사람들 다 부자지. 왜 그 돌하르방 이렇게 코 만지면은 아들 낳는다는 것처럼 괜히 한번 하는 거지 그런 그렇죠. 거. 속설이지. 그렇지. 네, 네. 그렇습니다.